평범한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얘기가 오르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 김어진 쇼를 내내 챙겨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BS의 다큐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모던 코리아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 스스로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월 10일부터 네 편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송된다고 공지가 올라온 거죠. 와,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이번에 4편 나오고 나면 더 이상 나올 에피소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앞으로 4주 동안에 걸쳐서 생방송을 같이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나온 에피소드는 포스트 모던 코리아라고 해서 구조선총독부 건물 해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쫙 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고편 좀 볼까요? 누가 나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으면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나는 족발이 됐으네! 야, 이 족발이 새끼야! 뭐야, 족발이잖아! 어? 족발이 새끼처럼 말은 왜 또 그 꼴이야? 외놈이라면 멍청한 외놈 같으니. 그래서? 이번에 이건 버리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었다. 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에 입각해서 과거의 군사정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일본에 배워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퍼펙트가 왜 나온 거예요? 이 40초짜리만 봐도 이렇게 설레는데 말이야. 40분을 보면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면 시청할 준비를 해야지. 몇 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혔다. 아이고. 오, 나온다. 곧이어 다큐 인사이트가 방송됩니다. 오, 한다. 오, 한다, 한다, 한다. 아,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야, 이런 후티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으로 이번 사람을 욕하기도 쉽고 일본에 말하자면 침략을 어떻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가. 뜨거운 피만 구는 안 된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열혈 애국자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일본을 샅샅이 분석하고 냉정하게 그 문화를 깨달음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그... 어떻게 이렇게 편집했지? 점점 가까워지네. 그대의 의식구조를 연구하는 기관이 누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하나의 우리들은 아직... 오, 영상 안에 영상 들어오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옛날 영상들은 참 음악이 이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음악 감독이나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깔아놓으면 되거든. 저도 그 세계를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느낀 것 중에 여기 와서 확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래 뭐 가다나 됐을까? Can I know where you are located? 이에 따라 현 정부는 14년 회담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치를 내걸고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서냉전 구도라고 하는 국제정치적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 질서는 당시의 냉전 구도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아 덩크슛은 왼손으로 하는구나 그런 게 정서적인 문제에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새 대통령을 맡고 임 대통령을 보내는 이곳 아이고. 분위기 속에서 아, 며칠 놓쳐버렸네. 문민 시대 최고. 여러분들이
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더니 저거야말로 한국인이 한번 기피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운동장이 되는 거야. 그래도 세계 중요한 나라가 돼 있으니까. 와, 어떻게 커피 저렇게 썼지? 이 산의 맥을 끊고 산에다 복침을 놓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얼과 정기를 민족 정기라 공작자는 이 청독부 청사를 일제가 우리 땅에 세운 가장 거대한 쇠말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 저기서 사람들이야? 와, 많이도 구경했다 진짜. 제가 그 강조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일본 퍼펙트. 네,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푸티지만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나오지만 조금만 눈치 좋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그랬고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 사실 지금도 껄끄러워요. 그거를 푸티지만으로 최대한 풀어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모던 코리아가 음악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을 OST 만들기로 했어요. 음반 이름은 나쁘지 않은 믹스테이프이고 믹스테이프란 이름에 걸맞게 매체는 테이프예요. 미쳐버려 아주. 이름 연락처 주소를 남겨 선착순 100분께 카세테이프를 드린다. 기술적인 문제로 크롬 브라우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로그인해서 저는 대기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뭘 하면서? 아홉 번째 에피소드 왕이 되려던 사나이를 보면서 말이죠. 예고편 좀 보도록 하시죠.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 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폈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꼴이 됐습니까? 정치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 구단하고 경제 구단하고 맞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5,000불 국가를 만진다네요. 참 속아 웃을 일이에요. 네, 내가 한 5년 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한 15년 후에 하라고 됐습니다. 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오늘 방영될 예정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꽤 화제됐던 사람이고 굉장히 꽤 빠르게 잊혀진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과연 모던 코리아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정주영이었을까? 아무튼 에피소드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다큐 인사이트가 방송됩니다. 진짜 이거 보려고 일주일 기다린다 진짜. 고통 없이 평안히 별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한다. 와. 그의 인생 역정은 한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자료가 좀 옛날 자료야. 좋아지려. 우리나라의 노무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재활용했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주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도전 정신. 신저 카, developed and produced by Hyundai Motor Company. The Pony is known as a beautiful, economical, and strong small car. 차가 재밌게 생겼다. Cars back here. Now you'd think they have a. 이 푸티지는 재활용이 됐네요.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본인이 잘못하는 거다. 뭘? 어서 오시오. 삼김. 새 정당의 명칭은 민주자유당으로 한다. 다 성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가 경영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거로 보입니다. Basically, his attitude was, "Look, I founded and organized Korea's largest business group. I know how to run this country better than these people." 1인당 국민 소득 2만 불 국가로 기필 거 조약시킬 것입니다. 돈을 벌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노동자, 중소기업, 희생 위에
한국 제일을 재벌됐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경제 정통한 나를 요구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언론플레이 되게 난리가 아니었나. 우와. 말을 안 하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쭉 잠시 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불발. 역사는 반복되죠. 한 번도 써주지도 않대. 지난번 재판한 것도 네. 재판한 거 써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고 뭐 물어봐. 이제 써주네. 아 소간다 소. 저 이번 방문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7분이고요. 제가 이런 수강 신청이랄지 그런 것에 승리해본 적이 없어요. 아 매우 떨립니다. 이런 카운트다운 해본 거 진짜 오래간만이야.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하자. 일단 이름 연락처 주소를 좀 미리 적어놓겠습니다. 입력해야 될 내용을 미리 복사해놨어요. 이제 신청한다 신청한다 할 수 있을까? 어? 아이씨 패배했나 본데? 글쓰기 완료 등록되었습니다 뜨는데 됐나요? 됐다! 와 됐다! 됐다 이거야! 와 제가 60몇 번이에요 와 승리했다 좋다 나쁘다는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지금까지 에피소드와 경향에서 제일 거리가 멉니다. 정주영이 초점에 맞춰서 나머지를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그런 연출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정치 상태 같은 것들은 매우 재밌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글쎄 뭐 하다못해 뭐 희귀한 푸티지를 보는 재미도 아 좀 미묘했어요. 아쉬웠어요. 그걸 보상받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번에 예 그 믹스테이프 신청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야!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